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짜들아 많이 왔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시리 주이소. 아이고. 진짜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좀 덥지? 예. 야, 이거 덥다 하면 더운 거야. 아이고, 춥다 하면 추워요. 아시죠? 네, 박수 많이 쳐주고요. 오늘 박수 제일 많이 쳐주시는 한 분 아줌마를 뽑아서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선물은 멜로 드릴게요. 꿀을 먹든지 찌개 먹든지 마음대로 해서. 좋아. 필요 없다고 알았어요. 자, 가겠어. 박수 많이 쳐주세요. 자, 가겠습니다. 자, 박수! 아! 성인가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모든 분들과 울산 솔마루길에서 함께 합니다. 전국 탑10 가요쇼 이봉원입니다. 소개하고 싶은 가수 소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우, 좋아요. 뭐예요? 왜 이래요? 개예요? 뭔 개야? 그게 아니라 소나무 냄새예요. 이 상쾌하고 시원한 소나무 냄새, 바로 여기가 솔마루길 아닙니까? 아, 솔마루길. 네. 바로 순 우리말이잖아요. 소나무가 많은 산등성이 길이란 뜻인데, 말 그대로 온 사방에서 소나무 향이 아주 솔솔 가득가득 납니다. 그래요. 근데 저절로 기분이 좋아져요. 그렇죠. 네. 이, 이렇게 얘기만 들으면 TV 보시는 분들이 여기가 무슨 시골이거나 뭐 산속처럼 보이겠는데, 그게 아니라 울산의 도심의 한 복판입니다. 맞아요. 제가 진짜 놀란 게요. 네네. 이렇게 좋은 산책로, 등산로가 네. 도심 속에 있어요. 그렇죠. 아니, 생활고 가까이 이렇게 좋은 힐링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받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솔마루길이 총 4구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길이가 총 14km라고 합니다. 그런데 천천히 걸으면 한 6시간 정도 걸리는데, 주말에 날 잡고 그냥 완주를 해도 좋고, 아니면 일 끝나고 한 구간만 산책을 해도 좋고, 저는요 다음에 일하지 말고 여기 한번 걸으러 진짜 한번 와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때 네. 저를 좀 데리고 와주세요. 제가 산책이랑 등산을 정말 좋아해요. 제 다리 보면 아시죠? 제가 정말 등산을 잘하거든요. 다리 보니까 진짜 알겠다. 아, 근데 꼭 끼어요 이거 보면. 알겠어요. 대화실 하고 싶어서 그렇죠. 제가 같이 땀 쫙 빼고 난 다음에 그 대신에 끝나고 막걸리 한 잔 쫙. 제가 왜 그 얘기가 안 나오나 했어요. 우리 알콜 봉원 씨. 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이분도 네네. 함께하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누구신데요? 이분의 목소리가요. 네. 정말 곱고 나긋나긋해서 저희 발걸음이 굉장히 사뿐사뿐해질 것 같아요. 함께 걸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은 바로 그분입니다. 네. 여러분, 김양씨인데요. 김양씨는 대찬성이죠. 여러분,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그녀입니다. 김양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우지 마라. 공산당도 아니고 우리 힘든군요. 여기가 사실은 좀 공산당이요. 안 찍으니까는 가이소 엄마.
좋겠습니다. 그래도 한 곡 더 할까요? 예! 노래하기 전에 또 우리 어떤 오빠가 김대진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본명이 김대진이에요. 네,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김대진 김양이 신곡을 발표한 지 딱 1년이 됐습니다. 연분이라는 노래에 많은 또 사랑 주시고 계신데요. 오늘 또 울산에서 이렇게 솔마루길에서 아름다운 곳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기쁘고요. 연분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무대는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노래로 우리 마음을 홀리는 그녀 신세령 씨의 무대입니다. 어쩌다 박수. 아.
Thank you.
프로골퍼에서 성인가요 가수로 새로운 주행을 시작한 남자 차오름 씨입니다. 파란 아니 빨간 노란 신호등입니다. 여러분 박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고 있는 이 방송이요. 8월 11일 날이에요. 8월 11일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이따 멘트할 때 한여름이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8월 지금이 아니에요. 8월 11일 나가는 거예요. 자들 뭐라고 11일에 노래 안 돼요. 자 가겠습니다. 뭐? 아 소유미? 아 그래요. 좋아요. 자 박수. 네
지금 여러분들 울산 솔마루께서 함께하는 전국 탑10 가요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요즘 많이 더워요. 맞아요. 아, 여름 중에서도 한여름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요즘에 선풍기 에어컨 옆에 찰싹 붙어가지고요. 거기서 안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상하게 뭔가 후덥지근한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선선한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여기가 솔마루길 아닙니까? 소나무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 하늘을 가릴 만큼 큰 소나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늘도 많고 그리고 또 이 옆에 바로 큰 호수가 있잖아요. 이 호수가 있으니까 바람을 물기를 딱 맞고 오니까 선선한 바람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네. 여름휴가 장소로 솔마루길이 딱이네요. 오, 그렇죠. 시원하지, 공기 좋지, 그리고 경치도 좋지. 딱이네. 그래요. 저는요, 이 바닷가로 피서 가는 것보다는 바닷가는 왜냐면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소금기가 많아서 몸이 끈적끈적해.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나무하고 이 숲이 좋아진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아까 둘러보니까 네. 모기나 해충을 쫓을 수 있게 거기서 해충 기피제도 또 구비를 해놨더라고요. 그렇죠. 네. 나무 그늘 밑에서 이제 돗자리를 깔고 누워서 낮잠도 자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바로 보약입니다. 그게 휴가고요. 자 거기다가 이런 신선한 선선한 곳에서 아주 좋은 음악까지 함께 한다면 그야말로 무릉도원이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네. 정말 행복하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을 더더욱 행복하게 해드릴 다음 무대 원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무대는 한 줄기 바람처럼 시원한 목소리를 가진 바로 그녀입니다. 지원이 씨를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에너지 지원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곡은 니까짓게 뭔데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박수 함성 부탁드리고요. 오늘 끝까지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울산 솔마르길에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전국 탑텐 가요쇼를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요. 예전에 제가 탑텐 가요쇼 또 안방 마님이었다가 이렇게 우리 봉원이 오빠께 물려드리고 이 자리에 이제 초대 가수로서 이제 매번 이렇게 옵니다. 그래도 어김없이 이렇게 반겨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여러분께 제가 정말 깊은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랑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울산이 지원이를 키웠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여러분들 큰 사랑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곡은요 여러분들 더 신나고 무더위에 지치실 때 한 번쯤 생각하면서 힘내시라고 남자답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건강하시고요 오늘 유쾌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무대는 빠르게 고속 성장하고 있는 성인가요계 떠오르는 스타 이명웅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박수. 이명웅.
말고 해요. 묻지 말고 박수.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즐거운 날엔 이분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나 이분이 떴다 하면 분위기 최고. 여러분, 박상철 씨를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야, 뒤끝 볼게. 탈락은 온다고 분명히. 온다고 해요? 보고다. 감사합니다. 박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제 좀 여름이 좀 온 것 같습니다. 그쵸? 확실히 땀도 좀 나고 날씨도 좀 덥고 이러니까 정말 여름 같은 기분이 느껴지고요. 그래도 여러분들 저 뭐라죠? 예? 부채! 부채 들고 이렇게 얼굴 얼굴 저 뭐야 시원한 바람 쐬니까
역시 여름이구나 하는 느낌도 들고 여름에는 역시 항구가 생각이 납니다. 여름에는 바다에도 많이 가고 무조건 항구를 많이 가야 되는데 항구를 갈 때마다 함께 있는 분이 있어요. 나팔박씨와 함께 항구의 남자! 아, 저거 지금 아, 나팔박씨 아주, 네. 네, 멋있죠, 오늘? 다들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항구의 남자 부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분은 트로트 4대천왕 태진아 씨가 키우는 수제자입니다. 성인가에게 샛별이자 예능 킹 강남 씨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잘하세요. 세상을 살다 보니 별꼴을 가보네요. 별일이 다 있네요. 나한테 왜 그래요? 내일의 전경 말고 장소리 하지 마요. 살다 보니 별꼴을 다 보네요. 별일이 다 있네요. 나한테 왜 그래요? 내일의 전경 말고 잔소리 하지 마요. 내가 알기 Yeah.
모두 건강하세요. 네. 일단 시민 여러분 만세. 만세.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네. 자, 아저씨 들어가서 들어가서. 예, 네. 네, 들어가서. 방송을 해야 되고. 강남이 강남이 대기나 잘해서 너무 좋다. 아, 그 얘기예요? 네, 삼촌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가셔 이제. 자, 조금 좀 밑에 네. 뭐 삼촌에 안 계세요? 네,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손님들 네. 네, 그래요, 그래요. 네, 아이고 참말로 삼촌 왜 그런지 모르겠다. 아이고, 자 가겠습니다. 자. 자, 박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탑10 가족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태진아 씨부터, 네. 네, 우리 탑10 가족을 보고 계시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 가족에 항상 만복이 있으시고 하시는 일에 사업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강남 씨. 네, 이제 강남이 트로트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강남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남 씨 언제 봐도 재밌어요. 근데 요즘에 어딜 가도 태진아 씨와 강남 씨를 데리고 다니세요. 근데 아까도 보니까 강남 씨가 아버지라고 부르래요. 네, 네.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강남이가 네. 한 3년 전서부터 저를 계속 따라다녔어요. 어허. 따라다니면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는 한국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저를 토로트 음반을 내주세요. 그래서 3년을 따라다녔어요. 아, 진짜요? 네. 거의 3년 반 정도, 네. 아, 집요하셨구나. 네, 끝까지 갔습니다, 저는. 아니, 한간에 들린 소문에 의하면요. 네. 아버지라고 불리면서 네. 유산을 누린다는 소문이 있어요. 살짝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어요. 네, 방송에서 몇 번 했어요. 그래요. 네. 아, 그런데 그러면 친아들 이루 씨의 반응은 어때요? 아버지 아버지 그러는데. 저보다 이루가 강남이를 더 좋아해요. 아, 진짜? 그래서 강남이한테 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지가 좀 살갑게 못하고 아버지하고 따라다니면서 못하는 걸 강남이 너가 잘해줘서 너무 고맙다. 내가 아버지한테 받은 유산 좀 받으면 내가 너한테 좀 줄게. 살짝만. 네, 아, 그렇게 따지면 네, 나도 네. 아버지 가면 안 돼? 네. 아버지! 아, 그래, 아들아. 아버지! 아니, 우리 아들이 많이 사봤어요. 네. 아들이나 아버지가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시네요. 괜찮아, 유산만 있으면 돼. 자, 근데, 네. 진짜 둘이, 이리 씨하고 또 친하게 지내고 아, 네,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항상 도와주시고. 그래요. 네,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 보기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번에 낸 성인가요 앨범이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요. 네. 네. 타이틀곡 백이나 잘하세요. 백이나 잘하세요. 네. 또 두 분이 함께 한 장지기장 13곡이나 네. 들어있어요. 오, 네. 네. 앨범 소개 좀 해주세요. 그동안에 네. 이제 강남이가 불렀던 저 콜라보했던 노래 네. 전통시장, 사람팔장, 장지기장도 물론 들어가 있고 네. 그다음에 강남이 이제 신곡 백이나 잘하세요. 네, 잔자라, 사랑의 질투하고 그다음에 강남이가 제 노래 중에서 동반자서부터 뭐 바보,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제 노래를 다 불렀구나. 다 리메이크했어요. 그래서 13곡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남에게 힘찬 응원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면요, 우리 태진아 씨는 콜라보를 전부 다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난 젊은 가수라고 많이 하셨어요. 네, 비하고 라썸도 하고. 그렇죠. 네, 제시하고도 해보고. 송병아 씨는 잘 안 맞잖아요, 그런 게. 아, 송병아 씨는 제가 업어서 키운 가수입니다. 더 이상 클 데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정말 젊은 가수분들하고 호흡이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네. 태진아는 강남의 땡땡이다. 여기다 뭘 넣고 싶어요? 태진아는 강남의 네. 아버지다. 아버지다. 네. 오, 그러면 강남은 태진아의 땡땡이다. 강남은 태진아의 딸이다. 뭐요? 왜 그러냐면 왜? 제가 딸 같은 아들이에요. 거의 애교가 엄청 많아가지고 오호. 거의 딸같이 애교 진짜, 맨날 진짜 애교는 많아요. 애교가 진짜 맨날 문자 보내는데 하트 뿅뿅 12개씩 네. 그래요? 아우 좋으시겠어요? 큰딸 하나 주셨어요. 행복하시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딸은 이쪽 딸이 참 잘못이에요. 너도 유산 받으라면 너도 유산 받으라면 붙어. 저도 5대5로 그래요. 자, 우리 인터뷰 주신 강남씨 태진아씨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는 아쉽지만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네,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태진아씨의 무대가 시작되니까요. 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이라이트 무대 여러분 태진아씨의 무대를 소개합니다. 박수.
박수!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잘 살아. 당신과 만나